두 번째 경기입니다. 진영호 선수와 이몽규 선수 경기 매치 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아, 좋다 그래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외롭지가 않네. 아무래도 지금 직관 오신 분들은 다 김철민 캐스터님 팬 같습니다. 네, 외롭지가 않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도 다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직관 오시면 함께 이 열광의 도가니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또 아웃됐나요? 이 KC의 화이팅에 놀래가지고 그냥. 아, 그렇죠. 휴대자. 이게 또 생방송의 또 묘미죠. 네. 네, 직관도 있습니다. 네,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직관 편의를 위해서 방송 시간을 조금 조절할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직관도 오시고 선수들도 편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하고 또 지난주에도 김윤중 선수가 방송 딱 끝나고 많은 분들이 또 김윤중 선수 방으로 몰려갔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또. 아, 저 이거 보면은 예. 마지막에 우승하는 선수와 팀들은요 예. 부와 명예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몰려가지고 막 축하풍 쏴주고 막.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김윤중 선수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번 주에 이기고 나서 다시 보기를 한번 봤는데 본인이 선수들에게 백두산 한 번씩 태워줬다고. 별풍선을 한 개부터 100개까지 쏘면 그걸 백두산이라 그러는데 그게 5,050개 환전을 하면 거진 한 35만 원. 종족 최강전 우승 상금과 비슷하거든요. 야. 김윤중 선수가 네. 별풍양속. 지금 의기양양해 어깨힘 빡 들어갔어요, 김윤중 선수. 제가 종족 최강전이 나온 괴물. 그냥 자본이 나은 괴물. 종족 최강전이 나온 스타. 종낙 종낙계. 종낙계. 예. 자, 준비 다시 한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재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종족 최강전 일곱 번째 시간의 리턴 매치 진영환 선수와 이몽규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아무래도 멀티를 먹을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저그가 장기전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매치포인트 맵 특성이 또 본진과 예. 멀티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이몽규 선수도 이제 양방 공격이라든지 뭐 이제 드랍을 통한 그런 플레이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어우, 심플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 오늘 왜 이러죠? 아, 오늘 잘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심플님. 아유, 오늘. 행복한데? 아, 오늘 행복한 하루 같습니다. 아, 또 이거 어차피 좋아요. 우리 김철민 캐스터님이 본인의 사비를 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습 터지면 내가 뱉어야 돼요. 그렇죠. 이 별풍선은 다 김철민 캐스터님의 이제 지갑 속으로 들어가니까 네. 아, 오늘 서로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전태규 해설이 삭발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홍보하기 위해서 철구님 방송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하셨다고 너무 감사해요. 전태규 해설위원님. 아, 철구님한테 더 감사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프로브로 빠르게 정찰에 나서고 있는 진영화 선수. 진영화 선수도 진짜 종족 최강전에서 재미 단단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영화 선수가 뭐 이렇다 할 캐릭터가 없었는데 네. 종족 최강전을 통해서 완전 악동이라는 완전. 캐릭터로 잡혀버렸어요. 예. 4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수. 자, 이거 12안마당인데 걸렸죠, 이몽규. 자, 방해를 좀 받고 있죠. 프로브에서 진영화 선수의 프로브에서 지금 태클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제라드의 태클 걸. 제라드 태클. 제라드 싸우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몽규 선수는 네. 드론 한 마리가 더 튀어나와서 예. 앞마당을 먹든지 미나를 멀티를 먹든지 어디 한 군데를 먹어야죠. 어어? 아, 계속 못 먹어요. 제라드 태클! 야, 이몽규 선수 이거 시작 안 좋은데요? 이제 내려앉아 방해할 만큼 충분히 방해했죠? 자, 이몽규 선수 방해를 당했다고 테란전에스 노스포닌 3회 처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일단 이 프로브라도 처치를 해야지 분위기 좀 풀릴 것 같은데 자, 프로브 실드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 이몽규 선수 지금 자 12 앞마당 좀 앞마당이 좀 게릴라를 받으면서 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출발 자체는 확실히 진영화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예. 모습이네요. 자, 일단은 빨개졌습니다만 살아남고 있는 프로브고요. 여전히 정찰을 하고 있는 진영화 선수 잘 살리는데요. 지금 이몽규 선수가 일일이 컨트롤 해주는데 안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영화 선수의 오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고요. 예. 드리블 잘해요. 네, 예. 지금 어쨌 저 정도 되면은 예. 프로브가 잡힐 만도 한데 야 태클에 이어서 드리블까지 아 오늘 완벽합니다. 진영화 방향 전환 마르세유 턴이라고 하나요?
야, 오늘 진영아 선수의 네. 자신감의 표현도 그랬고 풀업 움직임으로 봐서는 야, 진영아 선수 오늘 또 일 한번 낼 것 같습니다. 자, 3시 방향의 해철이라는 평이 나는데 풀업을 계속 살려주고 있는 진영아 선수 물 올랐네 라는 지금 칭찬이 이몽규 만세도 있는데요. 어, 진영아 물 올랐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영화 찍네 막 등등 예언한다 진영아 올킬이다 막 이런. 야, 진짜 많이 컸네요, 진영아. 진영아 선수가 확실히 종족 최강전에서 캐릭터를 자리 잡았습니다. 예. 야, 게임 내용도 그렇고, 근데 캐릭터가 잡히기 위해서도 게임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프로브가 살아 있으면서 정보를 얻어오고 있고, 야, 이제 잡혔어요. 저글링에 의해서. 야. 자, 어쨌든 3회차를 가져가고 있고 나 혼자 썼다니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캐논. 이몽규 선수가 무슨 생각으로 12 앞마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저그가 12 앞마당을 할 경우에는 테크가 느리고요. 앞마당을 방해를 좀 받으면 불리하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장점은 라바가 빠르고 해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부자스러울 수 있다는 점. 단 단점은 테크트리가 프로토스에 비해 조금 느리다는 점. 예.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몽규 선수는 좀 자원을 빨리 먹는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초반 프로브를 좀 잡지 않았습니까? 예, 예. 기습적인 발업 저글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습적인 히드라 이런 걸 해줄 필요성이 있는 이몽규 선수고요. 네. 그와 반대로 진영아 선수는 정찰갔던 프로브가 죽었기 때문에 이 기습적인 전략 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겠죠. 자, 원질럿 푸시로 다시 한번 재차 정찰 일단은 가다가 말았고요. 원질럿은 자, 이몽규 선수의 오늘 컨셉은 확실합니다. 반올인이에요. 공격. 자, 예, 그렇죠. 이몽규 선수가 지금 보면은 풀업을 빨리 잡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대부분 해처리를 빨리 피면은 드론을 생산을 할 거라는 상상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업을 빨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해처리가 빨리 터진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뭔가 기습적인 전술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몽규 선수가 오늘 컨셉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올인이에요. 자, 발업이죠. 발업이 끝난 상태. 지금 저글링 두 분의 러시이기 때문에 입구가 질럭과 드라곤 프롬으로 완벽히 막혀있지 않지만 이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교! 이몽규! 오늘의 컨셉은 분노의 이몽규! 안쪽도 계속까지 가면 이몽규! 이몽규! 이몽규 또 잡았어요! 이길! 야, 이몽규가 이 길을 이길 가능하죠? 야, 이몽규 선수 오늘 컨셉 장난 아닌데요? 무조건 올인! 나 건들지 마, 이건데요? 야, 나 건들어? 이몽규 선수가 망했죠, 이거는! 야, 이런 못 막죠, 이거 진영아? 야, 진영아 선수 풀업으로 신나게 괴롭히고 예. 저번 주에 선맵으로 인해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면 오늘은 이몽규의 저글링이 재미를 봅니다. 게이트웨이가 코드가 뽑혔어요. 야, 이거 끝난 않아요. 거죠. 정전 일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글 추가로 왔고요. 이몽규 분노의 이몽규 2연승까지 기록할 수 있는 상황. 프로브가 푸르르 푸르르 하고 죽어라 GG. 자, 단막격으로 끝나고 있는 진영아입니다. 야, 오늘 이몽규 선수가 미쳐나 뛰고 있어요. 야, 컨셉이 확실해요. 더블킬. 어차피 중반 운영 가면은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초반에 끝나겠다 끝내겠다. 근데 선수들이 그거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